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뿔난 학부모들의 반발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 연출을 보도한 CBS에 정정 보도를 지시했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 세월호 피해 가족들 52명이 삭발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선체 인양을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가족들은 세월호 배보상법이 돈으로 능욕하는 행위라며 시행령 폐지와 선체 인양 공식 선언 이전까지는 전면 중단하라고 절규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 시행령 철회를 결의했습니다. 무상급식이 중단된 지 이틀째인 어제 경남도청 앞에는 화난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을 종북으로 몰고 가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울분을 토하며 홍준표 아웃을 외쳤습니다. 경남 지역 학생들도 나섰습니다. 간대학교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무상급식 기자회견을 한 정교조 교사 8명을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해 논란을 자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안산 분향소 조문이 연출이었다는 보도를 낸 CBS를 상대로 청와대 비서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진실 보도가 아니었다며 정정 보도문을 게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